즐거운 요리 실습 시간, 요락시! 요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나도 칼질 마스터! 채소 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칼은 자기 손목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체크가 필요해서 한 번씩 들어보면 좋아요. 재료를 쥐는 손도 중요해요. 검지와 중지를 탁구공을 잡은 것처럼 둥글게 감싸서 손톱이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오므려서 잡으며 썰어야 안전해요. 자, 이제 한번 신나게 썰어볼까요? 한식에서 요리조리 다양하게 쓰이는 대파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파는 흰 부분을 양념 만들 때 사용하고 초록 부분은 진액 때문에 육수 낼 때나 탕에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 좋은 당근, 단단하기 때문에 재료를 잘 잡고 잘라주세요. 먼저 잘 씻은 당근을 필러로 껍질을 살짝 벗겨서 사용할게요. 매력적인 채소인 양파 손질법을 배워볼게요. 양파 썰 때 눈물주의보! 여기서 맛있는 꿀팁! 매운 향을 없애려면 작은 초를 하나 켜놓고 양파를 썰어보세요. 매운 향을 잡아준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식감도 좋고 향도 좋은 버섯! 종류별로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제 우리 요리니들, 이 정도만 해도 칼질은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죠? 아유, 자랑스러워라. 물론 아직 서툰 우리 요리니들도 있지만 락쌤과 함께라면 잘할 수 있어요. 락앤락이 알려주는 즐거운 요리 실습 시간, 요락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